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오늘은 실전 4단 통신대구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. 국면을 보시면 흙 1루 두고 102로 마구잡이로 지금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. 이 밑에는 한 집이 있고 흙은 여기서 어떻게든 한 집만 나오면 되는데 백 모양이 너무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. 자, 흙은 설마 이게 죽으랴. 이건 이 돌은 너무 탄력도 있고 백의 약점이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바둑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설마 이 대마가 죽겠어? 이게 죽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. 아, 이거 장난치다 애뱉다. 자, 애뱉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백은 2로 무식하게 잡으러 오니 흙이 이걸 땄습니다. 그러니 백은 이 집을 옥집 만들기 위해서 4로 짚고 옥집이죠? 자, 단수치고 있고 호구를 쳤습니다. 그러자 막고 이쪽을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나갔습니다. 나갔지만 지금 보면 이제는 이상해졌습니다. 흙이 생각이 달라졌죠. 야, 진짜 이거 장난치다 애베는 거 아니야? 이걸 젖히고 또 나가고 이쪽을 나갔지만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. 워낙 이쪽이 철벽이라 여기서 뭐 조금 더 뒀지만은 자 뭐 더 둬봤자 이거는 어디 뭐 약점이 있어야죠. 약점이 없죠. 이렇게 해서 흙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이렇게 야 이거 뭐 혹시 죽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면은 진짜 죽습니다. 진짜 애배입니다. 자, 백 일어났을 때 흙의 정수는 따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어야죠. 그러면 이 모양도 나쁘고 지금 백은 어차피 이 돌을 못 잡으면 돌을 던져야 되니까는 집으로는 많이 차이 납니다. 자, 내친김에 여기를 이을 것입니다. 그러면 젖히는 거 아주 기분 좋죠. 자, 요거 끊는 것도 선수고, 자, 이 끊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쪽을 젖히고. 그럼 백이, 어떻게 둬야 되나. 뭐 이렇게 뒀습니다. 그럼 이렇게 호구 치면, 자, 여기 끊는 수도 있고. 여기 끊어서 젖히면 또 모양도 이상. 요쪽이 다 선수입니다. 백은, 야, 이거 끝까지 잡는다. 막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단수치고 여기만 젖혀도 자 A, B 걸렸죠? 잡으러 갔다가 대대 손을 봤습니다. 가뜩이나 지금 집이 없는데 자 이러면 안되겠죠? 젖혔을 때 수가 없습니다. 야 그럼 다르게 잡으러 간다. 이렇게 잡으러 가자. 이것도 뭐 이거 자 이때 뭐 이거 한번 더 나가도 되고요. 더 나가고 이렇게 이 모양이 너무 안 좋죠. 어디를 둬야 되나. 아 둘 때가 이거 여기 약점 여길 집어 이게 지금 뭐 이런 데가 다 선수니까 야 버티기가 좀 힘들겠습니다. 저 이쪽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. 그럼 여기 끊고 이렇게 두 점을 치고 이건 뭐 여기만 놔도 살았죠. 자 장문에 이쪽에 한 집 나는 거 이 사는 모양이 너무 많습니다. 자 그러면 야 이거를 여길 먹였죠. 이걸 먼저 먹였죠. 야 정말 이거 완전히 자 이러면은 단수치고 여기 젖히고 이거 단수 치면은 이거 세 점이 또 걸렸죠. 여기 나가는 수 이것도 버틸 수가 없죠. 이런 약점이 있으면 잡으러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.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친다. 이쪽으로 치면 뭐 이렇게 만을 뭐 해도 자 요거 한 점 잡으면 집이 생기니까요. 자 이거는 진짜 두기가 곤란해지죠. 끝까지 잡으러 가겠다. 에이 하하하하. 그럼 뭐 가만히 이어져도
이거는 버티기가 힘들겠죠? 끝까지 잡는다. 이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지. 이런 식으로는 무조건 이건 버틸 수가 없겠죠. 이거는 예. 이렇게 자 백이 바둑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으러 간다. 이게 바로 저기 승부사의 기질입니다. 어차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순순하게 집으로만 간다고 집으로 가서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. 어디 뭐 지금 여기도 이렇게 터져 있고 이쪽도 터져 있고 뭐 집이 많이 차이 나서 자 백은 이렇게 내친 김에 잡으러 가니까 아 이게 뭐 죽겠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집어서 잡은 야 백의 승부의 기질이 좀 보이는 바둑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잡으러 오는데 걸려들면은 안 되겠습니다. 이럴 때에서도 침착하게 자 이렇게 놨을 때야 무조건 따지 말고 여기만 이어졌어도 이 모양들이 너무 나빠서 아, 이 바둑은 흑이 승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혹시 뭐 죽겠어? 아 이런 생각까지면은 바둑이 안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